목표는 세 가지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트는 두 가지인 거 알죠? 해야 될 세트는 두 개. 각각 세 가지 목표가 있어. 똑같아, 목표는 둘 다. 첫 번째, 영어를 보고 읽고 우리말 뜻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클래스 카드 암기 학습에서 단어 제시를 하면서 익히면 돼. 그렇죠. 단어 제시하면 영어 단어가 나오고 대신 뜻이 가려져 있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읽고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는 게첫 번째 목표. 그다음 이 목표가 달성되면 두 번째 목표. 이번엔 거꾸로 우리말을 보고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건 그렇죠? 쉽다. 이거는 암기 학습할 때 의미 제시를 하면 돼. 의미 제시를 하면 한글 뜻이 보이고 대신 영어가 가려져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그 단어를 스펠링 틀리지 않고 쓸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두번 쓰기 해서 선생님한테 카톡 찍어서 개인톡 보내달라는 숙제도 보냈죠. 오케이. 자, 그것 금요일까지 하면 되고요. 자, 오늘 문장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콘서트가 언제 있나요? When 그렇지. When is the concert? When is the concert?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하다시가 아니고 비 동사가 언제 있니? 원래 비 동사의 뜻이 있다란 뜻이 있죠. 이다란 뜻도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있다란 뜻을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있니로 바뀌는 거. 그걸 써먹은 거고요. 자, the concert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n is it? 그렇죠. 그거 언제야? When is it? 그거 언제야? 대신에 콘서트 언제야? 했으니까 it 자리에다가 it이 있었던 자리에 the concert 넣어서 when is the concert라고 물어봤더니 안에다 할까? it이 들어있네. It is at 그렇죠. it is at 8. 그것이 있다. 콘서트가 있다. 언제? when에 대한 대답 at 8. 8. It is at 8. 그래서 하다시가 있는 게 아니고 비동사 있는 문장이었고요. 이거 가지고 좀 갖고 놀아볼게. 오케이. 그것은 8시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그것은 7시 아참 미안. 그것은 8시에 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그렇지. 규칙은 비동사에 있는 규칙 묻고 not 집어넣는 규칙 그대로 쓰면 되고요. 계속해서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Do 그렇죠. 이번에는 make라는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이니까 여기에 be 동사가 사용될 일은 없고요. Do you make 하면 되겠고. 계속해서 아니나 아이스크림 안 만드는데. No, I don't make ice cream. 그렇죠. don't는 뭐하고 합쳐진 거고. Do not. 그렇죠. 그래서 not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온건 알겠고 이 do는 어디서 나왔어? 그렇죠. 하다시 make 속에 있다가 두 하고 다시 결혼해서 뭐가 됐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면 도대체 뭐 만드는데? What 그렇지. 무엇을 만드는지 궁금하니까 what do you make 하네요. do you make? 그랬더니 나는 쿠키 만들어. I make. 그렇죠. I make cookies. 누가 뭐 한다.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라서 be 동사는 사용될 필요가 없고요. I make cookies.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생일은 언제 있니?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Your birthday.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지, 뭐라고? When is it? 그렇죠, when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내 생일은 4월 달이야. My birthday is in April. 그렇지, my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It 그렇지, 와우, 일사천리다. 너의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 만드시니?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렇지.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래서 make라는 하다시가 사용됐으니까 does나 do가 앞에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 do는 왜안 돼? 그렇죠.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아니지, 데드만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아빠. 이거 아마 이렇게 긴 것도 히로 바꿔 쓸수 있어야지 히스 맛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He 그렇지.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아니야, 그는 아이스크림 안 만들어. No, he doesn't make ice cream. 그렇지. No, he doesn't make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뭐 만드는데? What does my dad 그렇죠.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he make? 그렇지. What does he make? 하고 똑같은 규칙. 쿠키 만드신다. He makes 그렇죠. He makes cookies. 그가 만드신다, 쿠키를.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가요? Is he making 그렇지. 뭐가 좀 달라졌죠? 자, 달라진 이유를 좀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make도 쓰고 making도 써서 둘이 뭐가 다른지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죠. 자, make는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씨인데? 무슨 씨인데? 하다시인데, 이 세상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이면, 멋으로 붙인 게 아니죠. 뜻이 달라지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만들다에 ing 붙여서 making 되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 그렇죠. 만드는 중이. 뜻이 달라졌으니까, 얘 하다시가 아니겠죠.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어? 그렇죠. 어떤 시로 바뀌었죠.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주는 게 바로 뭐니까? be동사니까. 그렇죠? be동사니까 이 문장에 다시 뭐가 꼭 있어야 된다? be동사 he랑 같이 쓰는 게 is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알겠습니까? does he making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is he making 해야 돼요. she가 바뀌었어. 어떤 she로.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뭐예요? He is 그렇죠. 그는 만드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he is를 is로 바꿔놨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지 않는데. making. 그렇죠. is not 하면 하는 중이 아니다가 됐죠. 오케이. 그러면 뭐 만들고 있는데? What is he making? 그렇죠. what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 그랬더니 쿠키 만들고 있던데? He is making. 그렇죠. He is making cookies. 그래서 거의 다 어이구야. 일자 처리네. 우리는 왜 배가 고프지? Why are we 그렇죠. 다시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들이 쭉 보이고 있네요. 하다시 하다가 까먹었을까 봐. Why are we hungry? 하면 되겠고요. 다음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How is it? How is it? 그거 어때? 날씨 어때? 오케이. 그랬더니 The weather is sunny.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It is sunny. 하고 똑같은 규칙. Very good. Excellent. 자, 최단시간 또 기록 달성. 박수, 박수. 오케이. 다음 숙제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알죠? 오케이. 금요일날 만나요. 안녕. 우후, 선생님도 꾸벅. 안녕.